오셨어요? 아주버님도 지금 막 오셔서 씻으세요. 그래. 잠깐만.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너 이제 어머니, 아버님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긴데? 앉아봐, 그럼. 앉긴 어디 앉아요? 마루에서 말씀드릴게요. 가족들이 다 있는 데서 드려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뭐? 야, 노시환이, 너 빨리 안 나오고 뭐해? 예, 아버지. 자, 다 앉았다. 그래, 말해봐. 무슨 일이야? 무슨 말? 아, 뭐냐? 얘기해봐, 어서. 시원 씨는 시간이 좀 지나서 여쭤보자고 했는데요. 야, 성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계속해봐. 저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해. 하지만 저는 말씀을 드려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뭐야? 말해봐. 제 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최근 애아빠 사업이 많이 기울어서 당분간 애를 책임지기 힘든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애 할아버지 댁에 맡길 형편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 아니면 맡을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제가 1년간 데려다 키우고 싶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해봐. 그게 무슨 말이야? 1년간 아들을 데려다 키우고 싶습니다. 노시환이, 네가 그러라고 했냐? 대답해봐. 네가 그러라고 했어. 대답해, 임마! 아닙니다. 시환 씨는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정말 말이 다 안 나오네. 뭐? 애를 데리고 와서 키워? 1년만 맡아서 키우고 싶다고? 어머니, 이혼하면서 애 아빠가 양육권을 주지 않아서 포기했던 애예요. 5년 만에 다시 기회가 왔는데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너 미쳤어? 안 미쳤어. 하성란! 너 내가 그렇게 우습니? 우리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우스워? 우리 집안이 그렇게 우스워? 난 너라는 애를 정말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내가 말했지. 한번 생각해보자고. 내가 싫다고 했니? 내가 안 된다고 딱 잘랐어? 아니. 근데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정말!
이건 일방적인 폭력이야. 사람 주먹으로 쳐야지만 그게 폭력인 줄 알아? 이렇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게다가 1차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아버지 엄마께 이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충격적인지 생각이나 해봤어? 말했잖아. 나한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내 아들 일이야. 내 아들 양육에 관한 일이라고. 너한테 네 부모가 그토록 끔찍하고 소중한 분들이듯 나한테는 내 아들도 그래. 나한테는 부모도 아니고 자식이라고. 너 그러면서 나랑 결혼은 왜 했어? 너 결혼하기 전에 최소한 나한테 이런 상황은 예보를 했어야지. 너 한마디도 안 했어. 예보는커녕 네 아들 얘기조차 입에 오른 적이 없어서 네가 정말 이렇게 모성애가 강한 엄마인지 나 꿈에도 생각 못했어. 심지어 네가 애엄마라는 사실조차 내가 깜빡깜빡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왜 이제 와서 아들 타령이야? 왜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냐고? 키우지도 못하는 아들 얘기 무시로 꺼낼 수 있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 나쁜 놈아. 나쁜 놈. 뭐 뒤통수? 그러는 너는 언제 한 번이라도 나한테 내 아들 얘기한 적 있어? 내가 분명히 내 아들 우준 9살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너 언제 한 번이라도 우준이라는 이름조차 꺼낸 적 있어?